아이돌 이펙트 개잘 떴네. 하지만 개잘 떠도 방심할 수 없다. 그것이 디펙트다. 개잘 뜨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다니. 그것이 인간의 사고방식. 어? 대충 이 게임은 그 녀석이라 영상이 올라갈 리 없다는 내용. 영상이 올라갈 리가 없다는 내용. 세 개 다 들고 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가 없다는 내용. 찍기 하나로 이득 얼마나 보냐? 오졌다. 아니 그만 나와. 세 번째야 벌써. 3층인데 찍기를 세 번 보네. 아니 여기 상점이라고 일로 왔는데 여기 상점이 있네. 아니 애 같은 놈 진짜. 아씨. 아 여기 길도 구린데 불도 없는데 여기 상점 피하려고 여기 왔는데 꼴탱이 없네 진짜. 아 길에 불도 없는 거 상점 피하려고 왔는데 뭐 있단 애 같은 게. 상점 주인의 찐 사랑이다. 저게 쪼개지네. 포션 먹을까? 이중시전 먼저 썼어야지. 스순이다 스순. 별 문제는 없네. 메아리 넘약 이 넘약 잇. 매버 찌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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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타격용 인형 전류 타격용 인형 FTL 제규 냉정함. 이번에는 선택지들 되게 좋은 선택지들 많이 나오네.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헐. 아이씨. 실력 없네.
폭풍이야, 검대야. 옴눕. 딸기 terrible. 메아리 강화할까? 근데 메아리 강화해봐서 홀로그램 같은 거 없으면은 큰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엥. 오 마이 갓.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아니 배트 메뉴 뭐야. 다 줘요. 이번에는 카드 되게 잘 뜨네. 근데 어차피 하나밖에 못 먹는데. 어? 왜 이렇게 잘 뜨지? 왜 이렇게 왜 게임? 평형 먹어서 룬피 뜬 거구나. 이것도 셋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셋 다 좋은 것만 뜨지? 냉정함이 그래도 눈알 키기보다 조금 더 낫겠지. 상점을 볼까? 고발? 딱 돈이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딱 돈. 아무튼 머시기 더 디펙트. 아무튼 머시기. 섬 아무개. 31댐 막는 디펙트. 방어도 포션 먹는 디펙트. 눈알 키는 디펙트. 의단 안 먹는 디펙트. 당황하는 디펙트. 이오 흐어지야 맞는 디펙트.
아니 근데 진짜 세네. 엄청 강력한 디펙트. 뭐? 강력한 디펙트? 평소와 다를 게 없군. 와씨 왜 이렇게 선택지 좋지 계속. 뭐지? 진짜 이렇게만 뜨면 디펙트 최강 일지도. 아니 이거 근데 진짜 다 좋아서 고르기가 힘드네. 다가수리도 진짜 탐나는데. 이지 편향. 와 특별한 유물까지. 200년 지나 뭐 강화하지? 강화할 것도 없네. 과학자님 이 통은 왜 이렇게 좋은데요? 어서 밸런스 조정해주세요. 밸런스 패치 벤복? 벤복 사고 제거하자. 벤입니다. 유스 생생 가득. 뚱땡이 노컷. 어때? 야 이걸 막네. 아니 뚱땡이한테 맞고 2턴 33댐을 막아버리네. 텀탑의 진정한 강자 이펙트. 오션벨트까지 떴다. 친구들 이펙트 너무 강해서 미안해. 증기 장벽 넣을 만한가? 냉정함이나 더 쓰자. 첨탑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는 미라손이 뜬 디펙트, 2위는 전기역학이 뜬 디펙트, 3위는 디펙트, 그리고 아클 사이로 쳐는 4위에 불과하다. 이펙트 시리즈 근데 이렇게만 뜨면 진짜 겁나 센데. 박대리 박디에리 박대리는 너 얼마나 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세서 강화할 것도 없네. 영순이는 완벽한 타격이 뜬 아크리다. 어제 완타 안 떠서 죽었지. 망할. 안 뜨더라고. 수상할 정도로 찢기가 많이 드는 시드. 펌탑을 찢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일단은 꿈을 꾼 디펙트 모닥불 앞에서 눈을 뜨는데. 어?
이크솔. 이지 편향. 잘 가쇼. 아니 왜 이렇게 센 거임? 야 이펙트니까 핵분열 전격학 인지 편향. 아니 선택지가 다 좋아 어떻게? 스윕기 트롤라베. 트롤 믿어본다. 시드가 좋잖아. 안 필소 럭키. 잘 뜨긴 했는데 임팩트가 없네. 노잼. 아스 노잼 라베. 한번 영창했습니다. 쓰냐? 조각 모음 쓰냐? 어차피 강화할 것도 없는데 들고 갈까? 아니 되게 강화할 카드가 없어. 야, 체력 남으니까 먹어봄. 복수가 많은 디펙트. 이펙트에게 족쇄란 아이언클레드 사일런트 와처를 뜻한다. 첨탑의 승류를 좀 먹는 녀석들. 첨탑에 디펙트만 있다면 가장 강력할 텐데. 궁극의 첨탑. 검드. 하긴 전교 4등이면 1, 2, 3등들이 미울만하지. 이펙트가 제일 강한 캐릭터가 되는 법. 검드. 컴드 별로겠지. 맞아서 들어볼까? 어차피 저 정도 체력은 차는 체력이고. 드로우가 잭게 안 좋네.
환약 쓰면 못 막을 것도 없긴 하겠지만. 34. 앗. 너무 때렸네. 쌍절곤 빠졌네. 아니, 쓰레기 이벤트. 드로 좀 챙기고 광기 넣으면 세게 날 텐데 드로가 없어요. 급성. 병폭풍 병아리 병아리였을 낫겠지. 속에 진짜 폭풍 넣기. 재활용. 재활용 필요한가? 필요 없는데. 눈피니까 하나 할까? 병아리 디펙트. 어, 홀로그램 너무 좋고. 강화할 게 없다. 아, 조각 모음 있네. 강화할 게 없어서 집은 조각 모음. 무적특 2스택. 뭐지? 폭풍 하나 더? 달팽이 잡을 땐 좋을 것 같은데 까까 잡을 때는 별로일 것 같고. 나열판 없는 게 아쉽네. 와호. 딴 거보다 엔트로피가 제일 나을 것 같음. 오호. 오호. 그냥 맞아서 들어보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예, 디펙트님께 상처를 입히다니. 칭찬해 주도록 하지. 아이, 병불 뭐야. 병불에 FTL 넣어도 되긴 한데. 오예, 냉정함. 폭풍은 두 번 친다.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안 남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날이 온다. 어, 운돈. 200살 더 살 순 없잖아. 또 맞아야겠네. 꿈덩이 개시름. 그냥. 아이고, 진짜 잘 뜬다. 방어할까? 할까? 방어해봤자 딱히. 폭풍 언제쯤? 지금. 드나스컷. 폭풍은
두 번 친다. 뭐지? 쉽군. 아니, 잘못 봤네. 힘 0 만들기. 이거 왜 찍기는 됨? 호식 이런 거는 안 되면서 어둠이랑 같은 느낌인가? 어둠이 꽐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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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인도 아닌데 왜? 방열판이 있었으면 별로 안 무서웠을 텐데 방열판이 없네. 두렵다. 아니, 크레딧 카드. 폭풍 하나 더. 폭풍함 디펙트. 직감 쓰자. 직감이와 내가 또 맞아서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똥분열 일로 오쇼. 깎았네. 힘 깎아. 밀집 깎았네. 왼쪽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걸 뽑네. 요거는 퍼펙트 하면은 감정의 조각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아이, 헬로월드 장난? 첨탑이 장난이야. 감정의 조각과 천년 퍼즐이 없었다면 심장 내놈은 디펙터에게 행집 하나 내지 못했을 것이다. 퍼즐 키미. 안 돼. 망가진 장난감. 이 도시 이 정서 저편 이 영웅 이 완벽 이